또 불자들이 정과 해가 구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을 위하여 강법을 하되 법을 강설하되 기뻐하여 설법해서 기쁘게 설법하여 모든 도사를 교화하고 와병중을 파괴하고 악마죠. 악마 마군이의 군대를 마군중을 파괴를 하고 법고를 치는 것도 보이며 법부 부처님의 법을 연설할 때 그 치는 법고지요. 요즘에 뭐 영화 촬영하는데 무슨 크게 나오면 꼭 중이 거시 치고 거시 이제 장삼 입고 북 치는 거 꼭 나오대. 그거 보이도 별로 싫더만 법고를 치는 거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무슨 옛날 고전 음악 울리는 것처럼 목탁 치고 꼭 그것이 고뇌대사 나오면 목탁 치든지 뭔 그런 것으로 나오니 영 보기가 싫더만요. 그러니까 불교과를 목탁과라고 하고 동양과라고 그전에 저 마산대학에 불교과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이 불교과는 목탁과다 동양과다 목탁이나 치고 동양이나 하는 거라고 고뇌대사 문 천덕여왕 것이 저 앞에 가서 맨 목탁만 치는 거 나오냐 말이에요. 그건 잘 못 꾸몄어요. 이거 그 저 삼국기에 나오는 거 무슨 놈은 그 고녀대사 뭐 바랑 안에다 목탁만 짊어지고 다니면서 저 와서 목탁 치고 저 와서 목탁 치고 목탁이라는 그 굉장히 이거 하나 여러 대중이 모일 때 말이죠. 음절을 마치려고 한 건데 말이죠. 그것이 목탁을 안 치고 그냥 예배하면은 예배하는 것 같지 않고 불공을 목탁 안 치고 불공하면 불공 안 했다고 신도들이 관념이 잘 못 배기하죠. 아이고 불공 안 했다 하거든. 불공하면 의뢰끝 목탁 치고 혼자 해도 목탁 쳐라 하거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원칙은 부처님께 딱 올려놓고 절이나 하고 깊은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추건을 하든지 자기가 정성을 모아가지고 무슨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가든지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을 깊은 뜻으로 이렇게 사모를 하든지 뭐 그런 것이라야 진짜 불공인데 목탁치고 절 끄뻑끄뻑하고 뭐라고 짓거리고 말해. 중국에 가보니까 그때 더운데 말해. 중국 스님들이 우리가 왔다고 하기 싫은 더운데 말해. 근본적으로 말해. 하기 싫은 것을 뭐 때문에 나와서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말해. 한 손으로 경을 영 내가 보기가 싫던데 아이 경을 읽으려면 더워도 말이죠 그냥 그대로 정리만 읽지 무슨 부채질 해가면서 경리는 순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말이죠 그런 배당이 영 그래서 나는 저 차라리 저런 형식은 없애버렸으면 그래서 나는 좀 절만하고는 나와버려요 그거 아 듣기가 싫어서 그렇게 그 상당히 오래 해요 한 30분 이상 어디 가는 절마다 그 스님들이 모여가지고는 우리 스님들이 왔다고 말이지. 일부러 이제 무슨 그 행사인가 봐요. 거기도. 법당에 들어가면은 의뢰끈 그렇게. 하나 잘 된 것은 뭐가 잘 됐냐면은 거기나 중국절에 딱 가면은 처음에 문전에 가면은 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입구에다가 말이죠. 큰 이런 집을 하나 지는데 응접실이라요. 응접실을 지는데 그 응접실에 모든 설비가 다 돼 있어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거기서 다 앉는 그 의자가 다 돼가지고 주인의 자리, 개그 자리가 우리 한국의 절들은 해인사고 통도사고 법무사고 가봐야 그런 응접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 그 나라는 참 잘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응접실에 딱 들어가면은 그저 차를 대접하고 주인은 여기 앉고 이제 그 객은 주인 옆에 또 높은 자리에다 뚝 두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에 삑 둘러서 모든 대중이 다 앉아있게 되어 있거든. 그래 차를 마시고 뭘 또 선물을 또 주어요. 그러면 그냥 나올 수 없지 않아요. 또 거다 보답을 또 해야 되거든. 거기서 얻어먹는 차값이 말이죠. 굉장히 비싸게 튀거든. 우리는 뭐 돈으로 막 몇십만 원씩 주지 인삼도 몇 곽씩 갖다 주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그 지구들은 하나 뭐 상술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제도는 잘 돼 있어요. 지금 말하면 응접실 손님 접대하는 거. 한국의 사찰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하암사도 와보면은
응접실이 없거든. 고대에서 손님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잖아. 아무 데라도 가서 앉아야지 말이죠. 그런데 중국 절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절에는 법당보다 더 높은 데다가 이 성당이 있어요. 스님들 거처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부처님을 더 위주로 부처님 좋은 명당에다 모시는 것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들을 더 높은 데다 이렇게 해서 좋은 명당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앉는 자리다 하는 큰절이 많대요. 보니까 그게 하나 이제 한국하고는 특색이 있어요. 두 가지 응접실 다 있고 절마다 큰절이면 그리고 이제 높은 데다가 이 스님들 공부하는 성당 그냥 법당 훨씬 우회죠.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거처하는 만약에 하암사도 그 대적광전 위에다가 내가 딱 앉아있으면 저 중 미쳤다고 말해요. 저 부처님 위에 뚝 앉았다고 그럴 거예요.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는 가장 그 총림일수록 높은 자리가 선인들 앉는 자리가 많이 돼 있어요. 법고를 치는 것도 보이며 또 보살들이 적연하고 연묵하여 고요하고 침묵해서 하늘과 용이 공경하여도 썩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보이기도 하며 철룡팔부가 자기를 받들고 존경한다 해도 그걸 좋아라고 하지도 않는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보살들은 숲속에 처하여 광명을 놓아서 지옥의 고통을 건져주어서 하여금 불도에 들어가게 지옥 중생을 구제해가지고 불도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보이며 또 어떤 불자들은 일찍이 잠도 안 자고 숲속에 경행하면서 숲속에 왔다 갔다 산보를 하면서 불도를 부지런히 구하는 것도 보이며 또 어떤 이는 계가 구족하고 유의가 결함이 없는 것이 계행이 청정한 것이 청정하기가 보석과 같아서 보주 보배 구슬처럼 구슬이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깨지고 아주 하나도 흠결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써 불도를 구하는 것도 보이며 이건 이제 지계가 청정하는 그런 수행이죠. 개발함이죠. 또 어떤 불자는 인욕 그 힘에 주하여 머물러서 증상만인은 뛰어난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채 하는 사람들이 나쁜 말로 꾸짖고 구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타와 같은 거죠. 이 뭔지 알고 있다. 칠타자하고 위에도 때릴 추자죠. 추타를 하여도 모두 다 그걸 참아서 써 불도를 구하는 것도 보이며 인욕바라미를 닦는 거죠. 또 어떤 보살은 온갖 희롱에서 웃는 것과 및 어리석은 바보 건속들 상자들을 두지 않고 떠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친근하여 선지식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 일심으로 산란을 제거하고 마음이 산란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생각을 산 숲속에서 거두기를 그러니까 산 중에서 깊이 공부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를 억천만세를 하여 써 불도를 구하는 것도 보이며 혹 어떤 보살은 효선이란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음식물입니다. 선물 선자죠. 안주 모두 벗은 반찬이죠. 효선이 음식과 100가지 탕약으로 아픈 사람에게 약보시하는 거죠. 부처님과 및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보이며 또 유명한 의복과 최상의 의복이 그 값이 천만이며 같이 치자로 발음합니다. 인변에 하는 것과 같아요. 그 직자는 이자나 같습니다. 치자인데 이자만 해가지고도 치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지불해. 같은 자요. 가치가 천만량 그런 비싼 거란 말이죠. 비싼 그런 그 명의와 상복. 요즘에 아주 호화판으로 가시죠. 큰 백화점에는 뭐 하나가 뭐 천만원, 몇천만원짜리 있다고 하대요. 그게 사실인가? 옷 하나가 몇천만원짜리 있다고 그래요. 뭐가 코트 같은 것은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런 것이 다 가치 천만이죠. 몇천만원짜리는 천만 되고, 혹은 무가의 옷으로 값없는 최상은 그런 의복을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보시하는 것도 보이며, 천만 억종인 전단 보배 집과 전단으로 만든 집이란 말이죠. 저택이죠. 또 온갖 미묘한 침구로, 와구가 바로 침구입니다. 앉고 눕고 하는 그런 그러한 그 물품이죠. 침구를 가지고 부처님과 미 스님네에게 보시한 것도 보이며, 청정한 동산수부 꽃과 과일이 무성한 것과 또 흐르는 샘물과 모욕하는 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욕시설과 또는 공원 저처럼 저 좋은 수비죠. 그걸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보시하는 것을 보여서 보시하여, 그와 같은 보시인 가지가지 미묘한 것을 환희하고 기쁜 마음으로, 환희하고 싫어함이 없어서 무상도를 보이는 것, 구하는 것도 보이며. 아따, 그걸 낱낱이 설명하니까 굉장히 많네. 한 장 아직도 더 남았네. 혹은 어떤 보살은 정멸법을 말하여, 정멸법이 내나 열반의 정멸법이죠. 가지가지로 무수한 중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이가 있으며, 교조란 말은 알려주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혹은 어떤 보살이 모든 법성이, 법성의 해도 되고, 두 가지 모양 없는 것이 법성 원흉 무이상이죠. 그대로가 무이상이네요. 그것이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을 관찰하며, 관찰함도 보이며, 법성은 본래 고요해서 허공계와 같잖아요. 법성자리가 바로 법신자리입니다. 열애의 법신, 청정법신. 법성을 알면은 성리학 중에 최고 성리학 최고봉을 안 거죠. 법성이 아주 근본입니다. 법성. 이 법성이란 말은 바로 법신이란 말과 통하죠. 법신이 바로 법성이라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우주만유 본체입니다. 우주만유가 다 법성으로 되어 있죠. 그 자리는 천차만별 삼라만상이 전부 다 법성 하나요. 그 자리가 본래 비었거든요. 고요하고 비고, 그 자리는 두 모양이 없이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죠. 또 여러 불자들이 마음에 집착한 바 없어서 이 묘한 지혜로서 무상도를 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부처님 광명을 통해서 18,000 국토에 여러 가지 다채롭게 보인다 말이죠. 문수사리시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이 열도하신 후에, 열도란 말은 열반에 드신 거죠. 열반에 드신 후에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불자는 탄묘를 무수한 항합 모래수와 같이 조성하여, 탄묘랑하신 데나 사리탑 같은 겁니다. 사리탑 같은 걸 만들어요. 절도 만들고 수도 없이
만들어가지고 국계를 검식하니 나라 그 세계를 검식했어요. 지금 것이 저 범하에 가면은 비엠마 금탑이 있다거든요. 금탑이 얼마나 찬란한지 나는 가자는데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타스님이랑 그 같이 간 인도에 같이 가는 스님은 다음에 간다더니 나 그냥 떼놓고는 그냥 자기 신도 몇 사람 불러가지고는 그 저 범하에 그 비엠마 갔다가 돼요. 거기는 금으로 이렇게 전체 것이 이제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아주 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력을 국교니까 불교가 국력을 다 들여다 지피 그렇게 만든 건데 비행기가 거 가서는 빙빙 돌다가 몇 번 돌다가 그 내린답니다. 그래서 태양에 가지 햇빛에 보이면 금이 번쩍번쩍하고 뭐 말할 수 없이 그 그야말로 저 항아 것이 저 강가에 것이 저 힌두교 금탑은 조그만해 그냥 이렇게 그 물만 붓고 그냥 그렇죠. 그 탑은 송아지만 금탑이고 저희 금탑은 그냥 어마하게 61층 뭐 빌딩보다 더 높고 주위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비행기가 가서 빙빙 돌고 그거 보고 그쪽에 내린다 하더니 그렇듯이 국계를 검습해서 보탑의 고묘가 높고 미묘한 것이 오천유신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이 지었단 말이에요. 오천유신이라면 오분법신을 표시한 거죠. 오천유신이니까 굉장히 몇십 미 높이 몇천 미터 비행기가 8천 미터 정도 올라가는데 그보다 더 높은가 보죠. 말만 들어도 엄청나죠. 그렇게 한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는가는 몰라도 다른 세계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대대참녀의 보탁고묘 오천유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대대참녀의 가로 세로가 똑같이 이천유순이란 말이에요. 일유순이 약 한 40리 되거든요. 그러면 이천유순이면 굉장한 거리죠. 낱낱 탄묘가 각각 천 단기와 번기가 있으며 탄묘마다 번기를 달 깃발을 달고 또는 높은 철간대를 달고 말이죠. 단기와 번기를 수천의 단기 번기를 거다 달았단 말이죠. 또 탑 주변에는 구슬들이 수도 없이 구슬들이 사귀어서 노만하고 구슬들이 노만에 사귀고 거기는 이제 둘러치는 포장 같은 데다가 이제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풍경 소리 풍경같이 보배 방울이 화하여 울립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 탑 주변에 탑에 있는 풍경이 자랑자랑자랑 울리고 그렇게 잘 꾸몄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과 사람과 미피인들이 향과 꽃과 풍류가 기약입니다. 풍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항상 써 공양을 하나이다. 부처님은 탑묘에 탑에 보탑에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설악산의 봉경암의 그 탑은 은탑 금탑 수만원 탑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건 예? 안 보이고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장엄이 크다니 좋지를 못하죠. 그래도 산산에다 그렇게 하니라고 참 욕보셨죠. 문수 사리시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의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탄묘를 장엄해서 꾸몄으니 그러한 공덕으로 국계가 나라 그 세계가 저절로 수특하고 묘하고 가장 특수하고 특수가 되나 수특입니다. 거꾸로 하면 미묘하고 좋고 띵호지요. 아주 말할 수 없이 좋단 말이죠. 하늘나무에 나무에다 임금왕자를 붙인 겁니다. 토끼한테 퇴왕이라고 사슴한테 오왕이라고 하고 산한테다는 임금왕자 붙이면 산왕이고 나무에다 붙이면 수왕이고
또 토끼다도 왕자를 붙입니다. 토왕. 사슴에다도 왕자 붙이고. 왕자를 잘 붙여요. 인도 사람들은. 하늘의 천수니까 하늘 제석천왕의 그 사는 천국에 있는 큰 나무라요. 하늘의 나무에 그 꽃이 피었습니다. 부처님이 한번 광명을 도우며 하나의 광명을 도우며 부처님은 서가버리죠. 위간백호 광명을 도우며 저와 및 중회들이 이 국계의 가지가지로 수묘함과 여러 부처님의 실력과 여러 부처님이 거기서 보살들을 가르치고 하시는 신통변화 그런 실력과 지혜가 희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견차가 거기까지요. 견차가 부처님이 하나의 청정한 광명을 놓아서 한량 없는 나라를 비추시니 저희들이 이걸 보고 미직률을 얻었나이다. 불자 문수시여, 원컨된 대중의 의심을 해결하소서. 사중들이 기뻐하고 우러러 보아서, 기쁠 큰 자요. 사부대중이 문수보살을 기쁜 마음으로 우러러 처망하여. 그래서 당신과 및 나를 보고 있습니다. 미륵보살과 미륵보살이 대표적으로 물었지요. 저 문수에게 인자는 문수보살을 가르치는 말이죠. 당신과 및 나를 보고 있습니다. 세존이 무슨 까닭으로 이런 광명을 놓았습니까? 광명이니까 불자가 이에 답하사, 불자는 문수보살이죠. 문수보살께서 불자 문수여 하는 그 불자요. 불자께서 때시자가 바로 이시자요. 이에 답하사, 때에 응하여 곧 답한다는 그 말이 바로 시답. 때시자와 이시자는 통합니다. 서로. 의심을 해결하여 하여금 기쁘게 가소서. 다른 유교책에도 이자하고 이자하고는 통해요. 같은 자예요. 내가. 때시자 바로 이시자라도 해석하기도 해요. 관자재보살 생신반야 바람일다 시 거다 뛰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람일다를 행할 때 그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관자재보살 생신반야 바람일다 해야죠. 시조견 이렇게 시조견으로 붙이니까 시조견은 이렇게 시답같이 붙여가지고 시답스럽게 붙인 거지. 반야 바람일다 시다 뛰어야 권칙이요. 그건 대시자요. 불자가 이에 답할 하사 의심을 해결하여 하여금 기쁘게 하소서. 어떠한 요익이 있간데 요익할 바 이완대 이완대 토요. 풍요로운 그 중생에게 큰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광명을 놓았습니까? 그 말이죠. 이러한 광명을 연출했습니까? 광명을 놓은 것을 연이라고 하였죠. 부연한다. 배우들은 가수들은 거기에서 공연하면 청중이 많이 모이잖아요. 인기를 많이 차지한대. 우리 불교의 법사들은 거기에서 공연 해봤자 사람이 초라하니 많이 모이지 않고 별로 이렇게 성황을 이루지 못하죠. 부처님 법보다 더한 것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보석은 적고 돌멩이와 저런 자갈 모래는 많듯이 공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 말이죠. 참으로 아쉽지. 이러한 광명을 연출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도장에 앉으사 보리수 도장이죠. 도장이라 하기도 하고 도량이라 하기도 하고 도량이란 말은 절집에서 하는 말이고 원래는 도장입니다. 그 보리장이라고. 그건 또 하암경에도 보리장회라고 이제 보리량회란 말은 또 안 있거든. 그러니까 도량이라고만 할 때 그렇게 하고 장자로 많이 읽죠. 하암경에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그 모임을
보리장회라고 하죠. 보리의 장소. 도장에 안지사 얻은 밥 묘한 법을 이것을 말하고자 가심이니까 이 차자가 묘법이죠. 무상 묘법을 연설하시기 위해서 이 광명을 놓으셨습니까?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수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두 가지로 물었죠. 어떤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광명을 18,000도를 비추면서 이렇게 광명을 놓으셨습니까? 모든 불국토의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보배로 엄정하심을 보이시며 하시며 도죠. 미 여러 부처님을 보게 되었으니 18,000도 그 세계 가운데 여러 부처님이 다 보였단 말이죠. 광명을 통해서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비 소연 이로소이다. 이로소이다. 옛날 토요죠. 옛날 토 존칭사 토라요. 문수시여 마땅히 아십시오. 아소서 사부대중과 천룡 귀신들이 인자를 그대를 첨찰하나이다. 한호이다. 첨찰함이라 해도 되고 어떠한 법을 연설하기 위하심입니까? 부처님께서 이 광명을 놓으신 것은 무슨 법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광명을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미륵보살이 물은 내용입니다. 물음이 있으니까 또 답이 있죠. 그때 이제 문수사리가